발색력 진짜 쩔어요. 이거 바르면 완전 인간 오렌지. 톤타지 않고 누구나 어울릴 것 같은 혈색 주기 좋은 컬러예요. 이번 주 리뷰 아이템은 바로바로 총 리뷰 개수 368개, 평균 평점 4.9점에 빛나는 잉글로페이스 리퀴드 블러셔. 리퀴드 블러셔는 좀 낯설다고? 가루형은 사용하면 볼 부위가 쩍쩍 갈라지는 느낌인데 리퀴드 제형이라 들뜸없이 잘 발려서 좋아요. 촉촉하게 발리다가 매트하게 마무리돼요. 펌핑 용기라 오염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컬러부터 살펴보자. 컬러가 좀 진해 보이는데 얇게 펴바르면 수채화 발색이 돼요. 맑은 발색이 매력적인 이 상품은 5가지 컬러가 있어. 첫 번째, 91호는 싱그러운 자몽향이 날 것 같은 상큼한 오렌지 컬러야. 완전 오렌지 같다 싶은데 막상 바르면 웜톤 피부에 착붙이에요. 이거 바르면 완전 인간 오렌지. 가루 블러셔의 주황주황 느낌이랑은 또 다른 화사한 주황색이에요. 두 번째 컬러는 93호로 혈색을 밝혀주는 복숭아빛 코랄 핑크야. 쨍한 코랄이라 발랄해 보여요. 쿨톤에도 잘 어울리는 코랄색이에요. 고급스럽게 연출돼서 만족해요. 세 번째는 94호로 차분한 무드의 인디핑크 컬러야. 데일리로 쓰기 딱 좋아요. 생얼일 때 자연스럽게 혈색 주기 좋다는 소문 듣고 샀는데 입문템으로 완전 추천! 은은히 생기있어 보여요. 네 번째는 95호로 말린 살구빛의 차분한 빈티지 피치 컬러야. 이 컬러는 밝은 피부, 어두운 피부 모두에게 잘 어울린다는 리뷰가 많았어. 21호 봄웜 라이트 피부에 잘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어두운 피부라 괜찮을까 했는데 복숭아빛이 돌아서 청순해 보여요. 마지막 컬러는 96호로 여린 말린 장미 컬러야. 웜톤도 잘 어울릴 톤 다운된 핑크예요. 파데프리 할 때 좋은 컬러예요. 베이비 핑크 베이스의 말린 장미 컬러라서 밝은 분위기로 연출하기 좋아요. 톤 타지 않고 누구나 어울릴 것 같은 혈색 주기 좋은 컬러예요. 안 예쁜 색이 없는 이 블러셔, 사용법이 궁금한데? 손으로 살살 문질러서 펴발라도 쉽게 연출이 가능하고 뭉침이 거의 없어요. 처음엔 너무 진한가 싶지만 두드릴수록 펼치면 점점 물든 수채화 느낌처럼 자연스러워져요. 발색력 진짜 쩔어요. 조금만 발라도 발그레한 색이 확 나와요. 발색이 좋은 만큼 신경 써야 할 점은 양 조절이야. 한번 꾹 누르면 많은 양이 나오니 양 조절은 필수예요. 짤 때 아주 소량만 짜도 충분해요. 한 번에 많이 올리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줘야 더 예쁘게 발색돼요. 양 조절이 어려우면 손등에 덜고 스펀지에 먹여서 톡톡 발라주면 정말 예뻐요. 지속력은 어떨까? 지속력 최고예요. 마스크에도 하루 종일 안 지워지는 거면 말 다한 거 아닌가요? 한번 바르고 나면 뭐 다른 수정 메이크업 필요 없을 정도로 지속력 좋네요. 장점 부자 잉글롯은 성분도 좋아. 동물성 원료를 최대한 배제한 비건 제품으로 스위스 비건 인증 V라벨을 받았어. 똑소리 나는 잉글롯. 아쉬운 점은 없을까? 가격을 내리고 용량이 적어졌으면. 그럴 줄 알고 할인 혜택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줘. 올여름 수채화 같은 잉글롯으로 화사해지자. 그럼 안녕. 리마의 특별한 세 가지 이벤트. 1. 7월 한 달간 25% 할인. 2. 리뷰를 리뷰에 태그 넣고 리뷰 달면 100% 포인트 적립. 3. 유튜브에 댓글 달고 상품 당첨.